우회전을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안 지키면 너 큰일 났다. 알고선 운전을 하셔야. 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2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고 뭐고 해도 어쨌거나 한 해가 가긴 갔습니다. 자, 새해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교통법규의 개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알아봤더니 조금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선 운전을 하셔야 혼란스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자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채널 고정! 아, 구독, 좋아요도 눌러놓고 보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어디서 주변에서 이제 앞으로 2022년이 되면은 우회전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와전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내용이 그래요. 뭐 우회전 한번 잘못했다가 벌점도 나오고 뭐 벌금도 얼마나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보험료도 할증된다 뭐 이런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얘기만 딱 들어가지고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존에는 그냥 우회전 비보호 아니야?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냥 못 지나간다는 소리네? 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도로에서 운전을 안 하고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다 왔어? 운전하는 즐거움 자체가 너무도 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그런 불안감도 주긴 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마구잡이로 불법을 저지른다는 뜻이 아니고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경찰차만 보면 심장이 쿵쾅거리는 그런 느낌하고 비슷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1인 미디어를 포함한 많은 미디어들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은 이제부터는 운전하는데 큰 짐을 지게 됐다는 느낌을 줄 만큼 낚시성 글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안 지키면 너 큰일 났다? 뭐 이렇게 겁주듯이.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잘못된 정보라는 거, 그것이 어떤 내용으로 전파되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2022년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6만원, 그리고 승합차 같은 경우는 만원이 더 비싸고요. 벌점이 10점이 부과되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에 그냥 일시정지 안 하고 슉 지나가게 되면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2022년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면 기존에는 과연 어땠길래 이렇게 사람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기존에도 역시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라는 항목으로 횡단보도일 경우에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벌금, 그리고 일반도로일 경우에는 4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도로일 경우에 4만원이 부과되는 게 뭐냐면 골목에서 사람 지나다니는데 사람 자동차가 막 난리치고 지나가면은 일반도로에서는 뭐 횡단보도가 아닐지라도 경찰이 딱 잡아서 4만원 먹일 수 있다 이겁니다.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있는데도 지나가면은 6만원을 먹인다는 거죠. 그럼 승용차 기준의 2022년 새해 6만원, 그 전에도 6만원 동일하죠? 벌점 10점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보고 계시는 분들 벌점 몇 점이나 있습니까? 저는 올해로 20년째 운전을 하는데 벌점이 1점도 없습니다. 물론 벌점 제도가 제가 운전면허를 딴 다음에 나중에 생긴 거라서 20년이라는 기간에서 중간을 절반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10년간 벌점이 1점도 없는 거예요. 물론 주차 딱지 같은 거 이런 거는 한두 번씩 떼긴 했는데 그런 거는 벌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벌점이 없는 거겠죠. 운전면허 벌점이라는 거는 40점 미만이면은 1년 지나면 또 소멸되기도 하고 무사고나 도주 차량 신고, 그다음에 특별 교통 안전 교육 뭐 이런 것들 이수하면 벌점을 조금 차감해 주거나 소멸 감경시켜 주기도 하니까 정말 운전을 난리 법석 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벌점 관리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게다가 벌점이 쌓여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들도 1년 동안 121점 이상, 그리고 2년간에는 200점, 201점인가 이상, 그리고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벌점이면은 뭐 3년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진짜 스스로 운전면허 반납하는 게 맞잖아요. 본인 목숨도 부지하고 남의 목숨도 지켜주면서요. 그래서 제 말은 2022년 이후에는 달라질 게 없다는 소리인 거예요.
추가로 반복적으로 이런 교통위반이 되면은 벌점이 쌓여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우회전을 잘못해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벌점이 쌓여서 보험료 할증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새해라서가 아니라 그냥 지난 2021년 7월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시면 이미 시행되었던 내용이니까 사실 2022년이라고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기존의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은 비보호다,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지만 사실 원칙적으로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건너지 않는 것, 이것이 원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이라고 새로워질 게 전혀 없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공하는 블로그의 우회전 사고 편에서 보면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지해야 되고 뭐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심지어 2011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우회전 시 사고는 무조건 차량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법이 바뀌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중에 뭐 시행령이라고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됐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소문은 2022년은 우회전법이 바뀌었다, 아닙니다. 그대로였고 앞으로도 그대로입니다. 자, 두 번째, 벌금이 세졌다, 아닙니다. 그대로고, 심지어 벌점이 우회전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험료 할증이 생겼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교통법규를 자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할증 체계를 9월부터 적용했고 횡단보도만 2022년 1월부터로 확대한 겁니다. 그것도 우회전이라고 특정을 한 게 아니라 횡단보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회전 시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만 적용되고 없으면 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자, 소문 네 번째, 2022년부터는 우회전 때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원래 횡단보도는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사람이 있으면 지나가면 안 되는 거니까요. 기존에 알고 있던 우회전 방법에서 사람이 있는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슬금슬금슬금 지나간다면 문제될 건 없다는 소리입니다. 너무 겁먹지 말아도 돼요. 채널 고정. 다 이렇게 설레발 안 치고 어그로 끌지 않고 사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바로 즉시 시행하기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유예기간을 두면서 홍보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보행자가 발이 한 발이라도 닿으면 우회전 위반이다 뭐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 없는 건 분명히 봤는데 그냥 지나가는데 뒤에서 사람이 발을 딱 댔다 뭐 이런 것도 되느냐, 뭐 이런 걸 따지자면 한두 끗도 없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계도기간이라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회전과 관련된 거니까 제 유튜브 유리나무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로 우회전 안 한다고 막 빵빵대는 차 있잖아요. 우회전 할 건데 앞에서 안 간다고 빵빵대는 차, 혹은 직진 우회전 차선인데 자기 우회전 한다고 막 빵빵대는 차, 사실 요거 안 비켜줘도 되는 겁니다. 내가 정지선 위반까지 하면서 내 뒤를 쫓아온 차를 비켜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뒤에서 하도 빵빵대가지고 앞으로 빼주면서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혔다거나 뭐 이러면 뒷차에서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우회전 차선에서 차 있다고 막 빵빵대면 안 돼. 빵빵대거나 그러시면 그런 거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자, 지난 2018년 6월부터 시행된 지정차로제의 변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이 조금 더 뭐랄까 약간 어떤 일정 시기부터 변화가 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2년 만에 또 4년 만이구나 2018년이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들께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우회전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보행자 보호하자는 얘기니까, 사실 5030이니 뭐 해가지고 속도가 안 나잖아요. 달릴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을 하시면 즐거운 드라이빙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유리나무였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두 번 또 누르는 거 안 되고, 만약 이미 구독이 되어 있다면 열심히 하는 유리나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키야.